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초콜릿 리스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염색을 질러버렸어요.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다 보니 무드에 맞는 그런 아이템들을 최근에 좀 산 것 같아요. 비닐! 짜잔! 예쁘죠? 비닐을 겨울에 굉장히 즐겨 쓰는 편인데 색깔별로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컬러가 많을까? 그래서 또 헤어스타일에 맞는 컬러를 찾다 보니 비닐을 했네요. 독특했던 게 워싱이 들어가서 과감하면서도 약간 빈티지하면서도 여기저기에 오히려 만능으로 쓸 수 있는 같이 산 게 있어요. 제가 만든 세트인데 같이 했을 때 너무 예쁜 목걸이가 뒤에 고리가 없어요. 들어가지 않잖아요. 짠! 놀라셨죠?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세게 하지 않는 이상 고정이 되게 잘 돼요. 이 이어링을 할 순 없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세트로 또 구매를. 끝부분에 보면은 장미꽃이 피어있죠. 꼈을 때 약간 피어싱 것처럼 보이는? 내가 약간 힙스터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뭐 하나 더 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바로 이어커프인데 잘 빠지니까 술 마시고 막 잃어버리고 해서 잘 안 사는데 이거 다시 착용해주시면 이어링을 두 개를 할 수 있는? 사고 싶었던 이유가 브랜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거 귀에 안 하시고 코에다 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엄마 돈 낼까봐 하진 못했는데 혼자 사진은 찍어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튜브예요. 지난번에는 약간 오히려 레드빛이 나는 포인트 메이크업이 됐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립은 많이 쓰진 않고 치크랑 쉐딩! 쉐딩할 때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정말 생얼 메이크업에 너무 유용한? 얘는 좀 더 생기있어 보이고 싶을 때 베이스로 해주시면은 착 붙고 그리고 더 발색력도 좋아지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지인이 이거를 뿌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향수에는 없는 향? 숙소? 근데 약간 뿌리! 표현력 뭐? 뭔가 마음을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기분이 되게 좋아져서 하루 열심히 해봐야지 이럴 때 이거 착착착 뿌려요. 나 뭐 또 있다. 아 잠시만요. 저 이거 옛날에 뷰티 프로그램 할 때 선물 받았다가 이제는 그냥 사 먹게 됐어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다 먹었어요. 없어요. 팥 70%, 호박 30%. 근데 이게 되게 붓기 빼는데 좋대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정말 그냥 물 마실 때도 물을 잘 안 마시니까 고소하게 마시려고 그냥 이렇게 생수통에도 넣어가지고 한번 이 제품은 선물 받았어요, 솔직히. 이건 쿠션이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엉크르드 폼 마블 에센스 크림 팩트예요. 일단 케이스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짜잔! 이거 너무 가깝지 않는데 먼지가 너무 많은데? 마블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에센스랑 섞여 있나 봐요. 그냥 쿠션 했을 때보다 훨씬 촉촉하고 쫀쫀한 느낌이 들어요. 거울 볼 때도 예쁘니까. 솔직히 이 케이스는 남이 보는 거예요. 아시죠? 저는 거울 보고 이건 남이 보잖아요. 짜잔! 요즘 확실히 심경의 변화가 왔나 봐요. 머리 염색에 이어 굉장히 과감한 액세서리를 구매를 해봤어요. 얘랑 같이 바꿨어요. 진주들이 사이즈 그리고 모양도 다 달라요. 머플러도 좋고 스카프도 좋지만 좀 이런 볼드한 액세서리를 폴라 위에 그냥 같은 폴라도 정말 다른 옷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끝이 났냐? 끝이어야 할 텐데 소개를 해드려야겠어요. 옆에 또 산 게 또 몇 개 더 있어가지고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저 이 제품 되게 제가 친한 브랜드예요. 얘는 이렇게 긴 바지로 셋업 뭐 따로 입어보든 아니면 셋업으로 보면 안 됐는데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얘를 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질러버렸어요. 아휴. 또 로브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안에 입을 것까지 세트로 이렇게 다시 톱에 근데 소재도 부드러워. 오히려 잘 때 약간 너무 갈아입어야 되나? 아껴입게 되는 되게 예쁜 잠옷. 다음은 짜잔! 이거는 겉에 이제 오간자가 레이어드 돼서 은은한 광택이 나는 오간자예요. 그래서 약간 화려한 무드도 주면서 옆에 이렇게 트임이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걸을 때 안감까지 보이는 패션에 일가견이 있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좀 살이 쪄있는데 빼자마자 입을 바지예요. 앉으면 터질까봐 이거 스판이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 이렇게 입고 싶었어요. 예쁘다. 얼른 살 빼고 저 차 티를 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 짜잔. 이 집이 치마 맛집이에요. 흔히 그냥 쉽게 말하면 주름 스커트죠. 비슷한 디자인인데 컬러랑
소재가 다른 걸로 5개, 6개 있는 것 같아요. 또 없는 새를 봐버렸네. 되게 요즘에 잘 나와요. 비건 레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니트나 약간 셔츠에 니트 그런 느낌을 추천을 해드려요. 저희 함께 해봤는데요. 좀 많이 사면은 자책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개도 해드리고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 계속 살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의 이번 달 구매한 쇼핑 리스트였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